사과대추남 앞에 와 있습니다. 며칠 전에 이제 순치기를 이제 어느 정도 해주고 가지런하게 이제 키울 애들만 어느 정도 남겨놓고 지켜보고 있는데요. 물론 뭐 100%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남겨놓을 거 위주로 좀 남겨놓고 최종적으로 어떤 것들을 키울지 어떻게 수영을 잡을지 그것들을 이제 보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. 몇 가지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이 잎이 이제 타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제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. 이 대춧잎이 이제 타는 현상들이라던가, 뭐 제 거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만은, 아니면 이 꽃순이는 쪽이 뭐 거의 막 뭐 햇볕에 아주 데인 것처럼 바삭바삭하게 막 타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, 뭐 혹자들은 그게 이제 질소 과다다, 아니면 뭐 미량 원소의 부족이다, 뭐 아니면 날씨의 영향이다,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뭐 잘 알려진 건 없습니다. 저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답은 잘 몰라요. 근데 분명한 거는요,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예, 그냥 놔두면 저절로 나중에 또 다시 다 큽니다. 그게 이게 뭐 햇빛이 뜨거워서 마르는 것도 아니고요. 어떤 그 소독을 잘못했거나 뭐 이런 거면 또 모르겠는데,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날씨가 이런 뭐 타들어가는 건 요즘같이 조금 저온 현상 있고 할 때 조금 그런 게 있지만, 오히려 날씨가 이제 막 더워지고 그러면요, 그런 타들어가는 현상도 없어지고 오히려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그냥 놔둬도 잘 클 겁니다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게 영양 부족인가, 아니면 물 부족인가, 아니면 햇빛이 뜨거워서 타들어간 건가, 그렇게 치면은 뭐 하우스에 있는 애들은 다 타야 되잖아요. 하우스는 얼마나 더 덥습니까? 근데 하우스에 있는 애들 잘 크거든요. 그러니까 햇빛이 뜨거워서 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면 뭐 이렇게 기온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자연적으로 다시 또 치유가 돼서 올라갑니다. 저도 보시면 이렇게 끝잎이 이렇게 뭐 탄 것처럼 이렇잖아요. 다시 다 나와요. 새순이 다시 다 나오게 되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저도 지금 밑에 뭐 이렇게 뿌리에서 나오는 싹들 이런 애들을 이제 지금 제거를 해줬는데, 그런 애들 키워도 되냐 뭐 이런 사람 그 분들도 계신데, 그건 키워봐야 열매가 안 열립니다. 사실 이게 사과대추나무도 그렇고 복조대추도 그렇고 다 접을 붙여서 키우는 애들이라 그냥 이런 데서 뿌리에서 나오는 애들은 키워봐야 열매가 안 열리니까 그런 애들을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요. 이 나무가 정말 수세가 얼마나 좋냐면, 정말 저도 저 한 5m 정도 있는 데서도 뿌리를 제거를 했거든요. 뿌리에서 올라오는 싹을, 그러니까 뿌리가 굉장히 많이 뻗어갑니다. 자,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정말 이 영양분을 어마어마하게 얘네가 빨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거름을 별도로 주진 않습니다. 저는 절대 따로 안 주고요. 유박비료만 조금 줘요. 겨울에, 한겨울에 유박비료만 조금 줬고 다른 거름은 안 줍니다. 이 위에는 뭐 그냥 제가 생활 그 음식물 쓰레기나 뭐 이렇게 뭐 견과류 껍질 뭐 이런 것들만 이렇게 버린 거지 별도로 주진 않는데, 그렇게 뭐 거름이나 웃거름 이런 걸 안 줘도 대추나무는 아주 잘 큽니다. 예, 그러니까 뭐 거름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면서 이렇게 키우시지 않아도 되고요. 그러니까 뿌리가 이제 많이 뻗어가 있는 만큼 사실 가뭄에도 강해요. 예, 가뭄에도 굉장히 강하고 뭐 정말 막 뭐 몇 주씩 비가 안 올 때는 당연히 뭐 관수를 어느 정도 물을 좀 줘야 되지만 너무 물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죽지는 않으니까 그런 거 염려 안 하셔도 되고, 한 뭐 이렇게 가물 때나 이럴 때 이제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저도 사과대추 이렇게 이제 순들 남겨놓고 이제 최종적으로 얘네가 한 60cm 정도까지 크면 위에 순을 더 안 크게 집어 줄 건데요. 그렇게 이제 크려고 하는데, 자, 기본적으로 보시면 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. 예, 대추 순은 다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. 그래서 얘네를 나중에 유인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. 유인을 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있는 애들이 겹치기 때문이에요. 위로만 크면 옆에서 이제 곁순가지가 다 나오거든요. 얘네끼리 엄청나게 또 이 겹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를 유인을 해서 옆으로 이제 더 뉘게 이렇게 해서 좀 할 건데, 지금은 나무가 경화작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, 나무가 이제 지금 푸른색이잖아요. 얘네가 이제
이 갈색 나무 색깔로 바뀌어가는 시점이 있거든요. 그때쯤 되면 뭐 추를 달아주든 아니면 줄로 잡아서 밑에 땅에다가 이렇게 좀 박아가지고 좀 당겨주든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햇빛을 골고루 다 볼 수 있게끔 해주면 좋습니다. 지금 미리 지금 이 나무를 유인하려고 하다가 가지가 잘못하면 부러지니까 바람 불고 그러면 금방 부러지거든요. 서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예. 그리고 지금은 병충해 방지를 딱히 해줄 건 없고요. 지금 잘못하면은 약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. 잎이 워낙 좀 연해서 지금은 뭐 진딧물도 잘 안 보이고 뭐 다른 것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해주는데 이제 꽃이 피고 나서 조금 이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해줄 거고요. 병충해 방제는 뭐 대추나무는 그렇게 많이 안 해줘도 좋고 나중에 다만 이제 열매가 이제 굵어져서 익어가려고 할 때는 많이 해줘야 됩니다. 따먹기 전까지는 좀 해야 돼요. 예. 안 그러면 또 벌레들이 예. 또 다 갉아먹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적당하게는 해줘야 됩니다. 유기농으로는 참 키우기 어려워요. 저 같은 경우 이 뒤에 산이 있잖아요. 얼마나 해충들이 많겠습니까. 그런 것 때문에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오갈병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. 대추나무는 이 오갈병이라고 해서 잎이 막 오글오글 하는 그런 병이 있거든요. 이 오갈병에 걸리면은 특히 이제 비 오고 나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막 번져서 결국은 나무를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. 오갈병 같은 경우는 살균제를 항시 같이 섞어서 방제를 해서 이제 그런 병이 안 생기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나무 요 굉장히 커요.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. 제 손보다 손으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무인데 이 수세가 좋은 나무들은 굉장히 더 흘려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새로 받은 순도 나중에 무지하게 굵어질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 나무가 이제 지금 8년 차가 돼가는데 이 가지가 굉장히 굵어지려고 할 거예요. 그럴 때 뭐 저처럼 이렇게 이제 짧게 계속 할 수가 없거든요. 이렇게 이 굵은 나무들은 어느 정도 수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제 가지들을 좀 그래도 길게 남겨놓고 좀 가지들을 좀 더 받는 쪽으로 그러면서 대추 양도 좀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좋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탄다고 해서 대추가 더 많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. 더 많이 열리는 건 아니지만 나무 수세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죠. 예. 지금 5월 중순입니다. 중순이면 조금 있으면 이제 1차 개화가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. 이렇게 이제 여기는 제가 한번 순을 그냥 남겨놔본 건데 열매순이에요. 얘네 한번 그냥 시험 삼아서 남겨놓은 건데 얘네가 제일 먼저 꽃이 필 겁니다. 제일 먼저 꽃이 피고 벌들이 와서 수종을 하게 되면 뭐 열릴 수는 있습니다. 있는데 아마 10종 팔고 여기 있는 애들은 나중에 다 낙과가 될 거예요. 예,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는데 시험 삼아서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놓은 거고요. 주로 이렇게 새순 가지에서 나오는 이 열매순 가지, 열매 가지 여기 새순 여기 가지에서 대추가 열린다라는 것만 아시면 아, 이 왜 이렇게 지금 길쭉길쭉하게 다 새순 가지만 남겨놨지?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곁순에서 나오는 열매순에서 나중에 대추가 무지하게 열립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이 곁가지가 한 5개 정도만 나와도 요게 또 자라거든요. 나중에 이 곁가지도 또 순치기를 해줘야 돼요.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얘네도 키우면 여기서 열매순이 한 5개, 6개 정도 또 나오는데 거기서만 대추가 한 10개씩만 열린다고 해도 여기 이 가지에서만도 한 50개가 열리는 거죠. 요거에서만 50개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. 이론적으로는. 그러면 이 남겨놓은 거에서 얼마나 많이 열리겠습니까? 물론 그렇게 열리면 좋겠지만 예, 요즘은 뭐 워낙 기후 영향도 있고 그래서 예전같이 많이 열리진 않지만 그래도 요 정도 남으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몇백 개 정도의 사과대추는 수확을 해서 먹으니까 충분히 사과대추나무 한 그릇만 있어도 잘 키워도 온 식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니까 사과대추 나무 하나 정도 이렇게 심었고 키워보는 것도 한번 권장을 드립니다. 재밌어요. 예. 뭐 요즘은 이런 뭐 이렇게 블로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정보들이 많잖아요. 키우는 방법도 그렇고 뭐 또 약 같은 것도 잘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키우기가 쉽습니다. 공간만 있으면요 굉장히 키우기 쉬우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길 권장드리고
저도 또 다음에 또 어떤 또이저 처리들을 해야 되는지 어떤 또 작업을 해야 되는지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